어서 오세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좀 복습을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나스라는 거를 잠깐 해봤고요. 근데 사실은 나스라고 하는 게 실습을 못했어요. 그렇죠? 나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로 접근하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넷하드, 웹하드, 그다음에 넷하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휴대용으로 닫고 다니는 이제 그 외장하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웹하드는 크라우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넷하드는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고요. 외장하드는 이제 로컬 시스템이죠.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건데, 바로 넷하드라고 하는 거, 네트워크 하드를 쓰는 게 바로 이제 나스 시스템 이건데, 이 나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은 네트워크에는 인터넷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와 인터넷은 별개 문제입니다. 보통 네트워크 그러면 인터넷하고 다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따로 있고요. 센터에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이 멈추면 인터넷은 못하겠지만 좌측에 네트워크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통 그 공유기에 들어있는 그 허브죠. 허브. 유무선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유선은 허브로 연결하고 이렇게. 그래서 와이파이도 연결하고 하는데, 만약에 공유기상에서 인터넷선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는 형성되지만 인터넷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넷하드를 쓰자 이거죠. 넷하드를. 예. 그래서 넷하드를 지난 시간에 검색도 해봤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비쌌잖아요. 그래서 책에 있으니까 좀 설명은 드리긴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프린터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댁에서 해보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뭐 무선 보안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무선 보안 설정하는 거는 337페이지 보시면은 무선 공유기상에서 보안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 공유기를 접속을 하면은 공유기를 설정하고 나면은 그 공유기 내에서 예. 볼까요? 요거죠? 여기다 이제 새로운 주소에다 192.168.0.1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IP 타임이 들어가요. IP 타임 요게 요 기계가 내부 IP 192.168.0.1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도 그렇게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요, 338페이지처럼 뜹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와이파이에 대한 거 있었죠? 아, 요거 환경 설정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제가 동영상에서 뺀다고 말씀을 드렸고, 빼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뭐 무선 마법사나 설정 마법사는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네트워크에 가서 속성에 가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에 네트워크 4라고 써요. 저는 네트워크 4라고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를 여러 번 바꿨나 봐요. 1, 2, 3, 4 여러 번 바꿔서 그런 거고요. 홈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 번은 뭐로 되어 있어요? 회사로 되어 있죠? 클릭하시면 홈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거는 세 번째 바뀌었다는 뜻이고, 저는 조금 전에 한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된 거죠. 제가 또 바꾸면 5가 돼요. 또 바꾸면 6 되고 7 되고 막 올라가는 거니까. 어느 책자에 보면요, 네트워크 127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 127번 바꿨다는 뜻입니다. 윈도우 깔고 나서 네트워크를 그만큼 많이 바꿨다는 횟수예요. 그럼 여러분은 회사 네트워크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홈으로 바꾸시면 돼요. 홈으로 바꾸시면 저하고는 네트워크가 달라지지만 여러분끼리 네트워크가 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암호가 각각 서로 뜰 수도 있어요. 암호가 각각 뜰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사무실에
직원이 20명이 있는데 여긴 영업팀이고 관리팀이야. 그럼 영업팀은 영업팀끼리 묶여야 되고 관리팀은 관리팀끼리 묶일 거 아닙니까? 그럼 영업팀 컴퓨터에 연결되는 암호를 영업팀 직원들끼리 공유해서 쓰면 영업팀 홈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관리팀 컴퓨터 누군가의 떴던 패스워드를 암호를 가지고 관리팀끼리 공유하면 관리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홈네트워크를 안 하고 그냥 회사 네트워크를 쓰는 이유는 그냥 통으로 쓰겠다라는 거고, 가정에서는 나눠 쓰겠다라는 거죠. 그냥 홈네트워크 쓰면 편해요. 예. 여기 홈그룹 보기 또는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 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 암호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암호도 변경할 수 있어요. 암호를 내가 바꿀 수도 있어. 누르면 막 바뀌죠? 누를 때마다 바뀌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쓰겠다라고 하면 이 암호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암호에 의해서 요거를 이제 문자로 해서 보내주든지 알려주면 되지. 우리 컴퓨터에는 그 선생님 같은 그 설정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여기. 아니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여기 회사 네트워크 홈네트워크로 바꿔야죠. 홈네트워크로 바꿔놓고 여기 보시면 변경하는 게 있거든요. 안 나옵니까? 자, 메인 컴퓨터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현재 여기서는요. 공유기에 지금 아빠도 연결되어 있고 엄마 노트북도 연결되어 있고 애들 컴퓨터도 연결되어 있으면 누가 메인이에요? 다 메인이지. 다 메인이잖아요. 아니야. 누가 만든지 누가 알아? 누가 만들지 누가 아냐고. 애들이 엄마가 만들었대지만, 엄마 아빠가 만들었지만 컴퓨터 이 네트워크는 누가 만들었냐고. 그걸 우측에 다 기억을 해. 정신사납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유기에 선이 하나만 연결되어 있어. 그럼 나 혼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단은 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설정을 해놨단 말이야. 패스워드가 뭐 ABCD라고 돼 있대. 그런데 노트북을 하나 가져왔단 말이야. 그럼 노트북도 그냥 선만 꽂으면 유선을 연결하든 무선을 연결하든 컴퓨터가 될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 근데 얘를 같이 연결하고 싶거든 지금.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홈그룹을 이용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어차피 데스크탑에서 홈그룹을 세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노트북에다 적용하겠다라는 거지. 만약에 노트북을 먼저 설정했었다면 노트북이 메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요대로 따라서 하시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작업해 놓은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PC방에서요. PC방에 그 관리자 PC가 있어요. 관리자 PC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고객용 PC가 있죠. 고객 PC. 그러면은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관리자에는 고객의 로그인 정보, 로그아웃 정보 이런 거 있죠. 이런 정보를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몇 시에 컴퓨터를 켰고 몇 시에 껐는지 알아야 요금을 결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는 요것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이버에 접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끔 누군가 그걸 만들어 넣어준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앉아가지고 나쁜 목적으로 앉아 있으면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저 5번 PC에 앉아가지고 네이버에 접속을 했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는 그 나왔었어요. 실제로 사고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관리자 사장 입장에서 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야. 손님이 오면 뭐라도 갖다 줘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느다 보니까 진득이 앉아가지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자기가 시간이 바빠서 없어서 못하든 하든 간에 그건 잘못,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지. 친구는 뭐 자기가 언제든 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르바이트 일을 시켜놓고 지는 앉아가지고 고객들이 뭐 하는지 딴짓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 그거는 됐다라는 거지. 그건 불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든 놈이
저쪽에 따로 앉아가지고 원격으로 조정을 하면은 누가 접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접속한 컴퓨터로 뭐를 신호를 보내게끔 악성 코드를 보내면 걔가 킬 거 아닙니까? 그럼 키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개인정보를 뭐 어?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예. 그러니까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데. 홍골분 지리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는 다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해킹하는 게 그런 거잖아. 해킹하는 건 뭐냐면은요, 나랑 쟤랑 완전히 다른 애인데 내가 어떻게 연결을 하든지 간에 상대편한테 가가지고 해코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례는 알고 하는 거잖아. 어차피 인터넷 연결돼서 내가 접속을 하는 순간 각 PC방에 있는 관리자 PC에 딱 접속이 되는 거고, 켜져만 있으면 켜져만 있으면 접속을 하고 접속이 되면은 관리자 PC를 통해서 관리 PC, 고객 PC한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처음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PC방에서는 개인정보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실행할 때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로? In Private Browsing, In Private Browsing 이라든지 또는 크롬 같은 경우는 오른쪽 누르면 시크릿 창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크릿 창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의 이 컴퓨터 안에는 개인정보가 안 남는다라는 겁니다. In Private Browsing으로 들어오면 예, 요렇게 또 요렇게 In Private이라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내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네이버에 접속된 정보는 안 남는다 이거지. 그러나 그거를 저쪽에서 볼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 컴퓨터는 남기지 마라 이거지. 실시간으로 볼 수는 있고. 예, 그렇죠. 예. In Private Browsing 자체가 정보를 안 남기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심할 게 많죠, 솔직히. 근데 PC 어차피 자기가 들어간 사이트는 또 검색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알 수 있을까? 세상에는 나는 깨끗한데 나를 더럽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몰라서 당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는 깨끗한데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먹물이 막 튀어다니는 동네를 내가 놀러가면 먹물이 튀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어? 내가 잘못이냐? 난 잘못 없다 이거야. 나는 외출하는데 깨끗한 옷 입고 간 것 뿐인데 세상이 더러워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야 세상이 더러운데 왜 그렇게 깨끗한 옷 입고 돌아다녔냐,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를 떠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지. 조심.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보험금 설정하고 나스 쓰고랑은 어떻게 차이죠? 나스요? 나스를 쓰면은 내가 나 관리자만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나스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 여기다 나스를 하나 두면은요 우리만 쓰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려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나스를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나스 같은 게 쓰는 기간은 그냥 보호하고 그러다 관리자가 이거예요. 나스나 웹하드 같은 경우는요 관리자 계정이 따로 있고요 사용자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제 네이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로그인 해가지고 제 정보를 고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나스나 웹하드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계정이 따로 있고요 사용자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만 쓰는 거지 관리 권한 자체가 없어요.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이 못합니다. 그리고 홈그룹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한번 설정해가지고 그럼 우리끼리 쓰는 거잖아. 우리 집이니까. 이거 컴퓨터 끄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리고 다시 또 설정해야 되네. 아니 설정할 필요 없고 만약에 컴퓨터가 새로 온다든지 컴퓨터를 교체했어. 교체한 컴퓨터는 홈그룹을 새로 지정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두 컴퓨터를 홈그룹을 해가지고 서로 연결해놨는데 예. 끄고서 이제 다시 키고 할 적에는 아니요. 한번 지정해놓으면 끝이에요. 홈그룹은 그 컴퓨터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홈그룹이 계속 유효한 겁니다. 계속 연결이 되고. 예. 그러니까 매번 하면 얼마나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나스 같은 경우는 뭐 애들한테 뭐 이런 사이트를 제한해서 쓰게 할 때는 뭐 그런 거 쓸 수 있어요. 나스는 하나의 외장하드잖아요. 네트워크 외장하드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뭐 영화라든지 동화라든지 동요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분류를 해 놓죠. 아동용, 성인용. 성인들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아이디를 알려주고 접속하게끔 폴더마다 권한을 따로따로 주는 거죠. 요거는 애들이 접속하는 거, 요건 어른들이 접속하는 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관리자용 따로 있고 사용자용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스를 처음 사서 도입을 한 사람이 관리자잖아요. 그럼 이 관리자 계정으로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놈저놈 와가지고 다 건드려 놓을 거 아니야. 나는 죽어라고 올려놨는데 사용자가 와갖고 지우면 안 되잖아. 보는 권한만 줘야지, 지우는 권한 안 줘야지. 여러분 웹하드 3번도 사용 안 해보셨어요? 웹하드? 예를 들어서 웹하드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사진 업체 같은 데서 웹하드 많이 써요. 나 사진 같은 거 인화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보내면 이름을 만들래, 아이디하고 이름을 만들어서 이름을 만들래, 그리고 거기다 올리래. 올리고 나면 본인이 올린 것도 못 지워요. 왜? 지우는 권한은 안 주거든. 쓰는 권한만 주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 거는 보지도 못해, 또. 읽기 권한도 안 줘. 쓰는 권한만 줘, 쓰는 권한만. 그러니까는, 나 이정민이요 하고 폴더 만들고 거기다 내 파일을 보내면 돼. 끝이야. 내가 제대로 올렸나 못 봐. 내걸 본다면 남의 것도 볼거 아니야. 남의 것도 볼거 아닙니까? 남들이 올린 것도 볼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지. 그 전화 걸지. 나 이정민인데, 웹하드에다 지금 올렸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하고, 예, 올라왔네요. 인화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지. 그러나 이제 연구소 같은 데는 어때요? 연구소. 여러 명이 같이 쓰잖아요. 그때는 읽기, 쓰기 다 권한을 줘야지. 그 웹하드를 처음에 가입한 사람이 있잖아. 가입한 사람이 권한을 뭐를 줄 거냐 하는 거를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그건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지금 맥 주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IP, 그 뭐야, IP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는 우리가 실습을 한번 했었고요. NAS라는 시스템까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NAS는 실제 실습을 할 수가 없는 문제라서 좀 불편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컨버터하고 다운로더의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다른 거로 넘어갔었는데요. 이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들어가서 예, 여기 있네요. 대패 삼겹살. 예. 알면 못 먹는 충격적 비밀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연습을 하는 거를 동영상 제작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저작권법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지금 멈춰놨습니다. 예.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얘를 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다운로드 여기다가 붙여넣기 URL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동영상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안 되나요? 복사. 네, 들어왔네. 7분 47초짜리 동영상이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뜨네, 이렇게. 그러면 해상도 높은 걸 다운로드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컨버터를 해줄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요. 많아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쓰레기 치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아, 미니스톱은 어디 뭐 저기 편의점인가요?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URL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근데 다운로드 못하게 막아놓은 것도 있어요. 이 동영상을 올리신 업체가, 개인이나 업체가 보기만 하세요, 다운로드를 못하게 막습니다 라고 한건못 받아요, 우리가. 그럼 방법이 없어요. 예. 이거는요, 프로그램 까셔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프로그램 자료실에 27번 비디오 컨버터 25번 25번 아니고 22번 비디오 다운로드. 지난 시간 동영상 안 보셨나 보다.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주의사항이 있어요. 얘를 무작정 다운로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운로드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꼭 보시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운로드 하시면 여러분 컴퓨터 엉망됩니다. 왜냐면 얘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뭐 체크하라는 거 있으면 다 빼세요. 다 빼시고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이제 받는 거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이 PC에서는 곰플레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생이 되는데 디지털 TV에서는 재생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렇게 컨버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치하시는 게 변환을 하셔야 돼. 변환을 뭐 동물 농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동영상들을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디지털 TV에는 코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코덱. 이 코덱을 맞추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MKV라는 동영상을 재생을 합니다. 디지털 TV가. MP4라는 동영상도 재생을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동영상은 디지털 TV에서도 재생이 돼요. 근데 MP4라고 해서 다 재생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MP4 안에는 여기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은 AAC인지 AC3인지 뭐 H264인지 이 코덱이 안 맞으면 디지털 TV가 재생을 못해요. 그래서 코덱을 꼭 맞춰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MKV라고 하는 동영상 코덱을 갖고 쓰는데 이때 환경을 뭐로 하냐면 동영상 코덱은 H264 그 다음에 오디오는 AC3라는 오디오를 가지고 작업을 해요. 예. 크기는 원본하고 동일하게 하면 되죠. 원본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래서 TV 변환이란 이름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환을 시키면 디지털 TV에 맞게끔 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여기 환경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코덱은 H264예요. H264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코덱은 MP3로 하지 마시고 AC3로 하세요. MP3는 뭐냐면 스테레오예요. 스테레오.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로 감상하시면 안 돼요. 서라운드 오디오가 들어있잖아요. 서라운드 오디오 효과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AC3로 변환을 하셔야 효과음을 들으실 수 있어요. 단 우리 집 TV는 그냥 TV 자체로만 재생을 해. 이름은 그냥 MP3로 할 순 몰라도 우리 집은 5.1 채널 스피커가 돼 있어. TV에 연결돼 있어. 그러면 AC3로 하셔야 돼요. 이걸 MP3로 바꿔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궁짝궁짝궁짝궁짝 스테레오로만 들려요. 서라운드가 안 움직입니다. 소리가. 이걸 바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K 누르고 이제는 변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변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변환할 때 CPU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변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변환만 걸어놓고 하세요. 다른 거 하지면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급해서 아래 한글을 해야 되고 인터넷 해야 돼, 포토샵을 해야 돼. 그러면 포토샵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얘가 우선순위를 잡아놔가지고요. 변환시키는 걸 먼저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로 변화를 다 끝나고 나면 0이 작은 거니까 금방 하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5시간 걸린대. 난 그럼 자야 되는데. 그럼 요거 켜놓으시면 돼. 아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된다고. 이거 체크해 놓으시면 뭐냐면 변환이 다 되고 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져. 그럼 이렇게 걸어놓고 나서
주무시면 지가 알아서 다 변화시켜 놓고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놓으시면 편하지. 예. 왜냐면 디지털 TV는 코덱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PC는 코덱이 안 맞으면 코덱을 설치해서 동영상이나 오디오를 들으시면 되는데 TV는 정해져 있잖아요. 코덱이 기계를 생산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코덱을 기기에 맞춰야 돼요. 디지털 TV에.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선생님, 저는 이제 그냥 핸드폰을 저기 핸드폰 자체로 그냥 동영상을 보시.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핸드폰은 코덱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얘는 컴퓨터니까 내 인터넷 연결해서 코덱을 변환하면 되거든요. 설치하면 되니까. 저희 모든 두 가지 가져 다운도 받고 먹게 한 거. 그럴 필요 없이 다운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다 그냥 저장만 해놓으시고 보시면 보여요. 스마트폰은 웬만하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사용하는 이 비디오 컨버터라고 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면 디지털 TV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디지털 TV. TV는 코덱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아, 스마트 TV는 상관없어요. 스마트 TV는 컴퓨터잖아. 마리 TV지. 걔들은 다 코덱 설치하면 돼요. 컴퓨터에다 기계에다가. 근데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코덱이 설치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재생하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한 디지털 TV 때문에 그런 거죠. TV에다 코덱을 어떻게 설치하죠? 그래서 설치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 코덱을 스마트, 바꿔서 가져가서 봐야 된다 이거죠. 스마트 TV인 중이. 스마트 TV는 스마트 TV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스마트 TV 쓰세요? 근데 코덱을 안 해보셨죠? 앱 설치하시면 돼. 앱 통합 코덱 앱을 설치하시면 된다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코덱이 안 맞는 거는 코덱을 설치해 주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해결하는 것,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382페이지 재부팅이라는 방법이 나와있어. 재부팅. 재부팅. 영어로는 리부팅, 리부트. 리부팅이라고 하는 건데, PC의 전원을 온하고 오프해주는 거죠. 오프했다가 온하는 거지. 오프했다가 오프했다가 다시 온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 버튼 누르고 시스템 종료에 가시면 다시 시작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재부팅 방법에는 이제 콜드 리부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웜 리부트가 있어요. 콜드부트는 이제 전원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전원에 상관없이 하는 건데요. 전원에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 전원을 이용하게 되면은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사실은. 예.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원 스위치가 뭐뭐 있죠? 파워 스위치가 있죠? 리셋 스위치가 있죠? 리셋 스위치 있잖아요.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우리는 콜드 리부트라고 하고요. 원부트는 소프트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윈도우상에서는 원부트가 없을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윈도우 전에는 파워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잖아요. 그다 기계가 막 문제가 생겨 안 움직여. 그러면 리셋 스위치를 눌렀거든. 리셋을 누르면 파워를 껐다가 다시 키는 거를 그냥 바로 전원을 차단시켰다가 다시 켜주는 게 리셋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리셋 스위치가 없죠. 리셋 스위치가 없어요. 리셋 스위치를 만들어 놓으면
버튼값 새로 들어가고요. 메인보드 리셋 기능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대기업 제품들은 대부분 리셋이 없어요. 조립 제품들은 리셋 스위치 기능이나 메인보드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 리셋을 누르면 그냥 알아서 껐다 켜져 버리죠. 전원을. 그 다음에 원부터는 뭐냐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누르면 껐다 켜졌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누르면 안 꺼지고 이렇게 뜨죠. 이렇게 켜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뭐 저 끝에 보시면은 파워를 눌렀다 켰다 하는 게 있어요. 저 끝에 시스템 종료 옵션 있잖아요. 이걸 갖고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프트적으로 사용하는 게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했다? 컨트롤 알트 딜리트 이렇게 썼는데 윈도우 98까지는 적용을 했었어요. 윈도우 3.1인가? 윈도우 95 이전까지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한번 누르면 아까 그 화면이 떴고요. 다시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면 그때 껐다 켜졌었어요. 근데 윈도우 98 이후서부터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아무리 100번을 눌러도 껐다 켜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리셋을 하든지 아니면 시작 버튼 눌러서 시스템 종료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뭐 다시 시작을 하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먹으면 컴퓨터가 이제 멈춘 거죠. 뻥 나갔다 그러지 우리가. 안 되면 그때는 천상 파워 스위치를 눌렀다 쓰든지 리셋을 누르든지 해야죠. 코드를 빼시면 안 돼요. 전기줄 연결되어 있는 코드를 잡아 당기면 안 된다. 그것보다는 리셋을 누르는 게 좋아요. 리셋. 리셋이 없는 컴퓨터는 파워를 눌렀다 뜨면 알아서 시스템 종료가 되기도 하고 그 기능이 멈춰버리면 컴퓨터가 뻥나서 멈춰버리면 파워를 눌렀다 뗐을 때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5초 이상 누르시면 강제로 종료가 돼요. 그런데 파워를 땡기는 거는 코드를 그냥 멀티탭의 전원을 꺼버리는 거는 더 위험합니다. 윈도우상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다르죠.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저, 그 리셋 사용이 네. 아까 전원 뽑는 것처럼 이렇게 무려가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 리셋을 누르면은요. 메인보드 상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코드를 빼면 외부 전기 자체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리셋에 그걸 안 좋다는 얘기를 전까지 리셋이나 뭐 파워를 끄는 것부터 파워를 누르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파워를 눌렀다 뜨면 자동으로 시스템 종료가 됩니다. 우리 윈도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메인보드가. 그런데 얘를 꾹 눌렀다 뗐는데 반응이 없으면 꾹 눌러서 꺼야지. 강제로 꺼야지. 그리고 다시 누르면 켜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리셋으로 해결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파워키를 그게 틀렸죠. 파워키를 눌렀다 뛰면 파워키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시스템 종료가 작동을 해요. 이상이 없는 거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의실 컴퓨터 있잖아요. 요 파워 스위치 딱 누르면 시스템 종료가 돼요. 알아서. 근데 윈도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작동이 안 되죠. 파워키를 눌렀다 뛴다고 해서 시스템 종료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파워키를 5초 이상 누르면 강제로 시스템 종료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요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리셋 스위치 누르는 거예요. 리셋 누르는 거. 리셋 누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리셋은 전원을 잠깐 차단시켰다가 다시 켜주는 거고 파워키를 꾹 5초 이상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강제로 파워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다시 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껐다가 켠 거니까 강제로 껐다 킨 거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서 끈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켜지는 순간 뭐 안정 뭐 시스템 보호 기능으로 들어가겠느니 무슨 뭐 점검을 하겠느니 뭐 메시지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책을 한번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재부팅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핸드폰도요. 핸드폰도 갑작스럽게요. 배터리 낭비되는 게 보여요. 80%, 79%, 뭐 75%, 70%, 60%, 50%, 40%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뭔가 작동이 이상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강제로 배터리를 분리시켜야 돼. 그 다시 켜갖고 켜서 다시 켜보시면 이상 없이 잘 돌아갈 때가 있어요. 오작동한다 그러지 기계가. 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상에서 뭐가 제대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껐다 켜야 돼. 안 껐다 켜고 잘 쓰면 좋은데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아, 얘가 속세겨. 그럼 어떻게 돼? 뱃속에 넣었다 다시 빼내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은. 근데 기계는 가능하거든요. 주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 프린터도 안 움직여. 스캐너도 안 움직여. 어제까지 잘 되던 애가. 그럼 스캐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스캐너가 아닌 윈도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하라? 윈도우를 다시 껐다 켜라 하는 거죠. 책에 나와 있죠? 주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시스템들을 모두 다른 것들을 종료한 다음에 재부팅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PC를 온할 때, PC를 온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본체죠, 본체. 본체를 온하는 거하고, 주변 장치를 온하는 거하고,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 전원을 켤 때, 순서. 본체를 먼저 켤까요? 주변 장치를 먼저 켤까요? 정답은 상관은 없는데 큰 영향은 안 받아요. 그런 영향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규칙은 있어요. 대형 시스템들은 이 규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자, 전원을 켤 때는 순서가 뭐냐면 본체를 온, 그 다음에 주변 장치를 온. 거꾸로 돼 있네. 이건 끌 때고요. 전원을 켤 때는 주변 장치를 온. 그다음에 그다음에 끌 때는 본체를 오프해 주고 주변 장치를 오프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시스템 종료하잖아요. 시스템 종료하면 본체부터 전원이 꺼지죠. 그 다음에 멀티탭을 딱 꺼버리면 되죠. 그럼 주변 장치가 다 꺼질 거 아닙니까? 모니터든 프린터든 이런 거. 근데 모뎀하고 공유기는 멀티탭에 꽂아놓으시면 안 돼. 개별 스위치로 돼 있으면 몰라도, 통합 스위치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멀티탭. 그때는 따로 꽂아놓으셔야 돼. 모뎀, 공유기 이런 거. 프린터 같은 경우도 그냥 PC랑 같이 묶어서 멀티탭에 꽂아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킬 때는 나머지를 다 켜. 그러니까 멀티탭을 킬 거 아닙니까? 그럼 모니터도 켜지고 프린터도 켜고 스피커도 켜고 다 켜놓고 나서 파워 본체를 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류 때문에 그래, 전기. 본체를 먼저 켰는데 다른 장치의 전원을 켜면 미세 전류 때문에 본체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특히 대형 시스템들은 전원 전기값이 많이 나가요, 솔직히. 네. 그 기상청에서 나온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기상청에 쓰는 슈퍼컴퓨터를
지금 새로 들어왔단 말이야. 400억 주고 새로 사왔는데 그 전에 쓰던 모델이 있어요. 그거를 주겠다 이거야. 공짜로 가져가서 쓰려면 써라 이거야. 단 교육적인 용도로 쓰겠다라면 공짜로 주겠다 이거지. 근데 1년에 비용이 들잖아. 사용하는 비용이 있죠. 전기요금하고 이게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60억이에요 전기요금하고 이거 관리하는 비용이 60억이 들어간대요. 아 6억이라도 힘든데 한 1년에 전기요금이 6천만원 나간다 그래도 힘든데 관리비용이 60억이라 그러면 제가 들었던 거 그거거든요. 못 쓰겠습니까? 줘도 못 쓰잖아. 그래서 지금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지금 본체에 무지장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본체를 켜놓은 상태에서 다른 장치에 전기를 작동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쪽에 들어가는 전기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본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 장치를 다 켜놓고 나서 본체를 켜는 거예요. 끌 때는 본체를 먼저 끄고 왜냐면 주변 장치를 또 먼저 꺼버리면 어떻게 돼? 전류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본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PC는 이 영향을 안 받는데 지켜주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제가 저번에 알파고에 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린 게 있었는데요. 저도 방송에서 인터넷상에서 뭐를 잘못 접한 거를 여러분 전달 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15만 대 서버를 연결해서 알파고가 움직인다고 했는데요. 다시 보니까는 CPU가 1202개예요. 1202개.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가 400몇 개인가 300몇 개가 돌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에 나온 게 뭐냐면 알파고가 어디 고등학교냐 뭐 학생이 1200명인데 뭐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어디 하나 올려놨었어요. 저희 강사들만 하는 거기도 있고 다른 데 하나 올려놨더니 모임에 한 분이 실제 알파고가 존재한다고 정보를 보내왔어요. 캐나다에 있습니다. 알파 하이스쿨이라고요. 알파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인가 어딘가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실제 있어요. 알파 하이스쿨이라고. 구글 맵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웃겼는데 CPU가 1202개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PC 같은 경우 서버는 CPU 저 메인보드당 CPU 두 개까지 붙이거든요. 그럼 600대의 컴퓨터가 돌아간다는 거죠. 아니면 일반 서버 계열이 아닌 다른 거라면 한 대는 아니잖아. 하나라고 쳐도 CPU가 1200개 돌면 가격이 굉장히 좋은 비싸겠죠. 좋은 거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업데이트인데 업데이트가 우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홈페이지에도 그거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기 PC정비 자료실에 프로그램 자료실이라 그랬나? 아, 프로그램 자료실인 것 같구나. 윈도우즈 10 업데이트 중지와 설정하는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어판에 가면 프로그램 모드에 들어가서 여기 네트워크 어디야 저 프로그램 업데이트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설치된 프로그램 말고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 목록을 가서 보시면 KB3035583이라고 하는 KB3035583이라고 하는 업데이트가 있을 거예요. 걔를 제거하면은 윈도우즈 10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창 하나 크게 뜰 때 있잖아요. 그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시작 종료를 가볼라 그랬더니 시스템 종료에 업데이트 하라고 떠 있어요. 시작 버튼 눌렀더니 시스템 종료에 업데이트가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보세요.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가면 583이에요. 583 번호가 3035583이니까 3035583 여기 있네. 이거예요. 3035583이라는 업데이트가
윈도우즈 10을 설치하세요, 업데이트하세요 라고 큰 창이 하나 뜨지 않습니까? 그거 업데이트예요. 그럼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얘를 제거하고 나면 다음에 업데이트할 때 또 업데이트가 또 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제어판에 가서요. 제어판에 가서 업데이트. 제어판에 업데이트 말고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은 윈도우즈 업데이트라고 여기 있어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들은 바로 있어요. 업데이트 가보시면은 업데이트 환경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중요 업데이트가 3개가 있고 선택적으로 12개를 쓰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가셔가지고 하나 둘 세 개 요거는 뭐냐면 정품 인증하는 업데이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일 밸리데이션 애드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윈도우즈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정품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품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얘는 빼놓고 해야지. 만약에 내가 정품이 아니라면 난 돈 주고 샀어. 그럼 상관없지만 야매 버전을 쓰는 사람 이걸 빼놓으셔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데이트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하시면은 업데이트 설치하라고 하게 누르면은 아까 그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얘는 업데이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만 안 할 건지 계속해서 안 할 건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하지 말아라고 하면 걔는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근데 평생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이 되면 또 업데이트를 요청을 해요. 윈도우상에서. 그래서 업데이트를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업데이트 목록에 들어가서 뭐뭐를 업데이트 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 그래서 뭐는 빼고 업데이트하고 뭐는 선택해서 업데이트하고 하는 거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선택적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뭐 많아요. 그렇죠? 스카이프도 설치할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자, 요거 다 하는데 요거 빼고 자, 확인 누르면 예, 지금은 이제 선택적인 거 11개하고 중요한 거 2개 한다 그랬죠? 업데이트 설치를 누르면 껐다 켜질 거라고. 업데이트 다 하고 나면은 그럴 때 굳이 안 해도 되는 업데이트라면 빼놓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책 보세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이거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다시 보세요. 여기 설정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 변경.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자동 설치를 해놨더니 불편한 점이 뭐냐면 나는 지금 빨리 껐다 켜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업데이트가 자동 설치라고 선택돼 있으니까 내가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해서 껐다 켰는데 업데이트 하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자동 업데이트 하지 말고 요거 하는 거야. 두 번째 거. 업데이트는 다운로드 받아놓고 설치는 내가 하는 거야. 직접. 근데 권장사항은 뭐냐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종료를 눌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가 알아서 업데이트가 되고 설치를 하고 다 되고 나면 다시 켜지는 거야. 어쩔 땐 또 껐다 켜지고. 근데 급한 일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개인적으로 집에 이렇게 해놨어요. 아, 요거 세 번째 거. 업데이트는 확인하는데 다운로드도 제가 직접 하고 설치도 제가 직접 해요. 제가 하는 업무 때문에.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네 번째 거예요. 업데이트 신경 쓰지 마라 이거지. 이건 안 돼요. 이건 해줘야 됩니다. 업데이트는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 특성상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하셔도 된다. 네 번째 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로 네 번째 건은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컴탁터나 이런 데서 윈도우를 야매로 깔아주고 가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업데이트 꼭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체크해 놓고 여기다 해 놓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는 윈도우 정품 확인도 안 하잖아요. 오피스 확인도 안 하는데 정품을. 문제는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다른 거 업데이트가 안 되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근데 컴택터에다 맡기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 모르시니까 맡기는 거니까는 그냥 이렇게 놓고 갔는지 저렇게 놓고 갔는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컴택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업데이트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겁을 주고 도망가거든. 그러니까는 그 사람 말이 또 진리라. 그래서 업데이트 안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뭐 제공하는 거 여거 이건 나머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만 해놓으시면 돼. 업데이트 설치 시간 보니까 새벽에 하는데 그 형님은 지금 켜져서 업데이트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그때 체크한다고. 그때 체크한다고. 근데 3시에 안 켜고 5시에 켜면 어떻게 돼? 넘어가는 건 아니고 그럼 새벽 3시가 아닌 2시에 꺼놓고 4시에 켜놓은 사람은 또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냐? 해요. 하긴 하는데 계속 켜놓는 사람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업데이트하는 항목에 왔다 갔다 하면 인터넷이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3시에 간다고. 그때는 이 윈도우가 새벽 3시에 MS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업데이트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한다고. 그 시간이 아니면은 새벽 3시에는 컴퓨터를 끄면 꺼놓은 사람은 예외고 켜놓은 사람만. 켜놓은 사람만. 자, 384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문제되는 게 얘죠. 왜 느려졌냐 이거. 왜 느려졌냐 이거. 근데 컴퓨터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사람도 살다 보면 몸이 아파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도 있지만 태어날 때는 멀쩡했는데 가면 갈수록 아프잖아요. 태어날 때는 배 안 나왔거든. 근데 저는 살다 보니까 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나 이 존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 길을 들이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 그러면 왜 느려지는 걸 봤더니 뭐 때문에 느려질까요? 첫 번째가 백신을 여러 개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V3도 쓰고 알약도 쓰고 뭐 다 쓴다는 거지. 그럼 백신은 자 써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의 백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느려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백신은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입니다.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이란 말은 뭐예요? 항상 주기억 장치에 있는 애예요. 컨트롤 쉬프트 ES 시키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 관리자라고 뜨고요. 여기 프로세스에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에 상주된 것들이 보여요. 근데 여기 브릿지라는 말이 있네. 브릿지. 브릿지는 뭐냐면 아도비사에서 뭐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브릿지 기능은 포토샵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래픽 할 때는 몰라도 우리는 브릿지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얘를 오른쪽 눌러서 끝내줘야 돼. 그럼 메모리에서 빠져나가요 얘가. 즉 우리 집에 안 쓰는 물건을 쌓아놓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안 쓰는 물건을. 이거는 그냥 재활용통에 버리든지 아니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도 되는데 혹시나 몰라서 집에 쌓아놓고 쓰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공간만 차지하잖아요. 우리 집이 한 200평이야 그러면 상관없는데 집이 조그만데 평수가 안 쓰는 집만 잔뜩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돼? 창고도 쌓여있고 베란다도 쌓여있고 짐 정리해야 되겠죠? 그게 메모리를 비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보세요, 뭐를 비워야 될지 모르죠? 여기 이런 거 있네요. 지금 네이버 어드민 뭐 어쩌고 써있네. 네이버라고 엔드라이브 뭐라고 써있어요. 엔드라이브라고 우리 이 바탕화면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얘를 더블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네이버에 관한 거는 오늘 수업에 안 쓸 거거든요. 그렇죠. 얘를 닫아야 돼. 네이버는 닫아야 돼.
네이버 에이전트, 엔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에 관한 기능, 슈퍼바이저 콜 이런 거 이런 거 제거해야 되고, 우린 V3는 쓰고 있어요. 현재 V3는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노트패드 쓰고 있다는데, 노트패드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메모장 쓴 거니까 이걸 닫으면 안 되지. 얘가 닫혀지면 안 되죠. 이거 두고. 그럼 나머지는 모르잖아 우리가. 이게 뭔지. 여기 수풀 기능도 있대네. 근데 수풀은 뭐냐면은요, 본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작동되는 원리예요. 근데 이 강의실에 프린터 없잖아요. 그럼 수풀 빼둘까? 수풀 안 써도 되잖아. 그럼 이걸 빼. 안 해도 되잖아. 만약에 프린터를 쓸 때는 어떻게 돼? 다시 컴퓨터를 껐다 켜야 수풀이 돌아. 근데 어차피 여기 프린터 없는 동네니까 그 빼버리면 메모리가 얘가 줄어든다는 거지. 그런데 백신을 쓰게 되면, 백신을 여러 개 쓰면 이 메모리를 계속 상주하는 거야. 메모리에 쌓여 있는 거야. 내 뱃속에 계속 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메모리가 비만이 되는 거죠. 메모리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 2기가, 4기가 정해져 있는데 안 쓰는 물건이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포토샵 할 때도 작동이 안 되고 인터넷 할 때도 느려지고 한다는 거죠. 선생님, 그 다른 데서 보니까 PC를 키잖아요. 키면은 그 저 V3를 갖다가 계속 깔아야 되는. 어, 어떤 거? V3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클릭해서 지워도 계속. 아, 그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또 R 시스템 있죠. R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알약이나 이런 거예요. 이 회사들에서는 자사 프로그램들 있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을 계속 사용하도록 종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내 컴퓨터에 지금 알약은 깔려 있는데, 알집은 깔려 있는데 알약이 안 깔려 있으면 알약도 까세요 라고 업데이트 할 때 그렇게 떠요 자꾸만. 그러니까 저는 뭐 알약을 안 쓰고 알집은 쓰는데 V3를 쓰니까 업데이트 할 때 알약도 설치하시겠습니까? 근데 모르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 알약도 깔리는 거고 모두 깔리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 툴바도 설치하시겠습니까? 뭐 네이버 뭐 모두 설치하시겠습니까? 하고 지가 알아서 막 뜨거든. 네이버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것들은 안 쓸게끔 내가 해제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그 다운로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었잖아요. 윈도우즈 다운로더라든지 비디오 컨버터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치할 때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모르고 그냥 체크한 상태로 설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크롬을 설치하라 그러는데, 크롬을 설치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크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굳이 안 써도 되는 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더더욱 여기 보면은 이런 턴업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설치해 놓으면은 얘도 뭔가 도움은 되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낭비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뭐를 보다가 특히 뭐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사이트라든지 뭐에 들어가서 뭐를 설치하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깔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에 자꾸만 광고창들이 뜨고 팝업이 뜨고 내가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그거를 당하고 사는 우리들은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똑똑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을 이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퇴치 방법을 하나 배웠어.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체결이 됐는데 이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방법으로 퇴치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허구한 날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 퇴치 방법을 배우러 다닐 수는 없잖아 우리가.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상에다 광고창이 뜨고 팝업이 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대부분 답변이 뭐예요?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세요 이래요. 아, 그걸 누가 할 줄 모르냐고.
근데 윈도우도 설치를 못하는 사람 어떻게? 답답한 거지. 몰라서 네이버다 물어봤더니 마음 아픈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짜증이 더 올라오는 거지. 그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백신을 깔 때 같은 경우는 알약하고 V3 중에 하나만 쓰는데 예. 그게 까는 게 좋은 건지 알고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그게 선생님입니다. 저는 V3 인터넷 세큐리티라고 하는 걸 써요. 유료. 무료 말고 유료. 저희 집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료 버전을 써요. 무료를 쓴다면 어떤 걸 V3 라이트도 좋죠. V3 라이트는 무료고요. V3는 유료고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V3는 이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얘는 유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V3 라이트라 그래서 무료. 알약보다는 V3. 알약도 좋아요. 알약도 좋아요. V3 라이트도 좋고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백신들은 다 성능이 좋아요. 예.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창이 계속 뜰 경우에 네. 그걸 좀 없애는 방법 없어요? 이창 계속 설치하라고 이렇게 뜰 때요. 설치했으니까 안 한다고 또 끄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닫으셔야 돼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거기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설치해놨거든요. 만약에 내가 알집을 쓰고 있으면 알집을 업데이트 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알약을 깔아라, 뭐 알송을 깔아라, 뭐를 깔아라 하고 매번 떠요. 그 꼴이 보기 싫으면 알집도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모든 프로를 다 제거하고 나면 알과 연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이버에 연관된 걸 안 쓰고 싶으면 네이버에 안 들어가면 돼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뭐 블로그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우편 같은 거. 특히 카페 들어가면 뭐를 설치하라 그러지, 블로그 들어가면 뭐 설치하라 그러지, 이걸 설치 안 하면 작동이 안 되죠. 그 꼴이 싫으면 네이버 아예 안 하면 돼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린 당하고 사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는 V3랑 연관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깔아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안 깔을 그냥 해제하고 확인하시면 된다고. 그렇죠. 예. 매번 하셔야지 뭐. 글쎄 그게 예. 그래요. 아, 위왕이면 내가 물건 파는 장사꾼인데 우리 집에 물건 한번 사간 손님인데 계속 들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꾸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우리 회사에 한번 놀러 오세요. 가게 놀러 오세요 하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아니 발길을 끊으면 돼. 그와 연관된 거 딱 끊으면 두 번 하지 안 나오지. 네. 그 다음에 블로그나 카페에서 유틸리티 프로그램 다운로드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네이버 자체에서, 네이버 회사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전자우편을 가지고 자료를 보낼 때, 첨부시킬 때 어떤 걸 설치하라 그러거든요. 걔를 설치하지 않으면 첨부를 못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말고 어느 카페 갔더니 어느 블로그 갔더니 내가 안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뭐를 검색해봤더니 여기 있는 거를 설치하면 좋대. 근데 어느 카페야, 어느 블로그야, 무심결에 클릭했단 말이야. 근데 그 프로그램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검증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나쁜 목적으로 제 블로그에다가 제 카페에다가 이걸 꼭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의도적으로 얘기를 해요. 대기 가서 이걸 꼭 설치해놓고 카페 들어오시면 좋아요 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걔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악성코드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많이 올려놔요. 그리고 카페나 블로그에서 지식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 정보가 있으면 그냥 믿고 클릭하고 설치를 하거든요. 특히 뭐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 그냥 양잿물도 대짜가 좋다고 그냥 막 담벼 달려드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러면 카페 그 운영자가 카페 회원이 글을 하나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야. 블로그 운영하는 블로거들도 나름 유명한 파워블로그라든지 지명도가 있는 블로거들은 안 해요 그런 짓을. 근데 글도 몇 개 없어. 근데 가서 보면 그 사람들 글은 다 뭐를 설치하라고 나오거든.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이렇게. 그런 거는 안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야 누가 좋대 그래? 가볼까? 하고 간단 말이야. 귀가 얇다고 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인터넷상에는 진짜 많은 사람의 대다수가 귀가 얇아요. 그 사람이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제3자가 이걸 쓰면 좋대. 그래서 클릭해봤더니 뭐가 있어? 오, 그런 거야? 하고 클릭을 한단 말이야. 근데 반응이 없거든? 뭐야? 아니네? 근데 껐다 키면 그 순간서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컴퓨터도 뭔가 눌렀으니까 아까 그 광고창이 뜨는 거거든. 제가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난 컴퓨터를 막 키면 왜 성인 사이트가 막 자꾸만 열려? 나는 안 봤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안 봤는데 왜 열려요? 봤으니까 열리지. 그랬더니 한번 봤어. 한번 봤네. 봤네. 안 봤는데 왜 열리냐고. 그렇죠. 그렇죠. 봤으니까 거기서 뭔가 연결이 되는 바람에 링크 걸려가지고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할 줄 모르니까 연락을 한 거지. 가가지고 이제 신분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컴퓨터를 본인만 쓰는 게 아니라 가족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배우자가 컴퓨터를 키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허건날 이런 것만 본다 그러고 자녀가 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 아빠가 이런 걸 보네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창이 뜨는 건 상관이 없어. 팝업 뜨는 건 어차피 뭐 처리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악성코드가 감염돼버리면 내 컴퓨터에 있는 정보들이 빠져나가 버리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금융정보 같은 거 빠져나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누군가 보냈는데 그 누군지를 몰라.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보냈어.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건 열지도 마세요. 보지도 말고 비아그라 사세요. 비아그라는 인터넷상으로 사는 게 아니야.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야 되는 거야. 남자의 힘. 아, 운동하면 돼. 그걸 인터넷상에서 왜 클릭해보냐고. 그 댓글이 재밌어. 죽여줬습니다. 누구를 죽였는데. 그럼 살인자로 기소가 될 텐데. 막 써있거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잘못해서 잘못 복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 결국에 죽여준 거지.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는 여동생 남동생이 없는 막내입니다. 그래서 오빠하고 편지가 오면 메일이 오면 전 여동생이 없는 이유로 지우죠. 근데 이제 오빠 왜 연락 안 돼? 이렇게 하면 나한테 연락했었나 하고 눌러본단 말이야. 예전에 그런 거 많았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예 그런 정보가 안 온다. 차단을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 클릭해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 요즘은요 페이스북도요. 페이스북도 그 뭐라고 하죠? 그 성매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광고해요.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난리를 칩니다. 아주 복장도 희한스러운 복장을 해갖고 촬영해가지고 막 올려요. 그 친구 요청을 하면 북한이 그거 잘합니다. 예, 뭐 어느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해서 막 프로필이 막 화려해요. 그리고 얼굴도 예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위층에 페이스북에 접근을 해가지고 교제를 해요. 이 사이버상으로 교제를 해요. 그러다가 뭐 회사를 하나 옮기고 싶은데 뭐 회사를 좀 추천해 줄 수 없나요? 그러면 남자들이 왜 그런지 서로 다퉈가면서 내가 추천해 주겠다고, 내가 회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갖고 비밀 정보들을, 군사 비밀이나 이런 거를 노출을 한 적이 많이 걸렸어요. 재폈는데 여자들이 그 사이버 그 수사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는 북한 공작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호감을 갖고 이건 다 이상한 놈들이야. 20살짜리가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제 페이스북 얼굴에 이 얼굴 올라가 있는데 20살짜리가 왜 저하고 친구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학원 다니면 되지. 근데 걔는 프로필이 아무것도 없어. 20살짜리는요 자기들 또래들끼리 친구 요청하고 놀지 절대로 50대하고 친구 요청하고 놀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 거부를 하죠. 거부. 그리고 얼굴이 사진이 프로필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면 다 스팸 신고를 해버려요. 위험합니다.
사이버에서는요 개인정보 노출이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예. 자, 그런 것들 괜히 열어보시면. 그리고 그 메시지 주고받는 기능이 있어요. 페이스북에는 채팅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파일들이 가요. 파일들이. 근데 그 파일이 뭔지를 모르고 클릭해봤다간 큰일 납니다. 궁금하다? 호기심? 안 됩니다. 사이버상에서는요 호기심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글자로 된 호기심도 피하셔야 돼. 여기 가보세요. 안 돼. 아 여기 가보세요 라는 글자가 있구나. 끝. 이거로만 봐야지 괜히 거기 클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툴바가 나와 있어. 툴바. 툴바 툴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툴바가 뭐뭐 있어요? 알툴바. 그 다음에 네이버 툴바. 구글 툴바. 이런 툴바들이 있어요. 이런 툴바들이 있는데 이 툴바들 중에는 툴바를 깔아놓으면 알툴바를 깔아놓으면 알 시스템상 회사 네이버 툴바는 네이버랑 연동이 되게끔 기능을 많이 강화시켜 넣어놨어요. 그래서 네이버는요 뭐를 기능을 안 하겠다고 닫아뒀잖아요. 정지시켜 놓으면은 정지됐네요 활성화 시켜드릴까요 하고 또 떠 계속. 근데 그래라 그러는 순간 또 이제 쫙 네이버가 열리는 거예요. 구글 툴바에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팝업을 아예 차단시켜 놓습니다. 구글 툴바를 깔아놓은 컴퓨터에서는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못해요. 툴바가 안 떠요. 아무리 브라우저에서 툴바를 허용을 해도 툴바 자체가 막아요. 구글 툴바에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팝업창이 위험하다는 거지. 팝업창이 위험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임시 파일인데 임시 파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면 되죠. 어떻게 지워요? 인터넷 실행한 상태에서 인터넷 실행한 자체가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 실행했더니 계속 느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터넷을 실행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 제어판에 가서 인터넷 옵션이 있잖아. 인터넷 옵션 이거 직접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인터넷 옵션에 가서 여기에서 삭제하는 거지. 여기 와서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라든지 지금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인터넷 들어오면서 삭제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창을 여시려면은 인터넷이 열려야 열리는 거예요. 인터넷이 완전히 열려야만이. 근데 인터넷 여는데 10분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럼 10분이 지나야 이 창을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어판은 그냥 열리거든요. 제어판은 열리거든요. 어떤 집은 인터넷 실행했더니 인터넷이 열리다가 말고 닫혀. 인터넷이 닫히는 컴퓨터도 있어요. 버그가 생겨서. 그런 경우 인터넷 옵션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어디서 한다? 제어판에 가서 인터넷 옵션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고급에 있는 요거 원래대로. 이 원래대로를 해주시면 기본적인 건 해결이 돼요. 근데 이 원래대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액티브엑스 있잖아요. 액티브엑스 금융권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보를 로그인하려고 그러면 뭐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라 뭐 설치하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게 액티브엑스거든요. 그거마저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장점도 있지만 그런 팝업 그 보안 관리 프로그램을 다시 다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죠. 저 원래대로라고 문제를 기준으로 이거 원래대로 하면은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처음 설치된 그 시점 원래 기존 익스플로러 기능 즉 여기에 뭔가를 막 걸어놨거든. 뭘 변경을 다 해놨잖아요. 이래 바꿔놓고 저래 바꿔놓고 다 했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는지 예 이런 거 이거 막 건드려놨거든. 이런 거를 막 건드려놨는데 이게 막 뭐로 했지 내가 모르겠어. 그럴 때는 그냥 고급에 가서 원래대로 하면 원위치가 되는 거죠. 예. 검색 기록 쿠키 삭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삭제하면 되고 고급에 가서 요거만 해주시면 기본적인 거 해결이 돼. 이제 크롬 브라우저는 좀 달라요. 크롬 브라우저는 저 끄트머리에 줄 세 개 쳐져 있는 거 있죠? 여기 가서 설정 그럼 설정창이 별도로 떠요. 그럼 여기에 홈페이지 작성하는 거 첫 화면 열리게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홈페이지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홈버튼을 표시, 홈버튼 표시하면 여기 홈이라고 뜹니다. 홈버튼을 뜰 건지 뭐 북마크도 연결할 건지 이거. 근데 북마크 안 할 거라면, 즐겨찾기 안 할 거라면 빼시면 되고. 검색 엔진 관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검색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정민 훈장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구글에서 검색하죠? 구글에서 검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에서 검색하지 말고 나는 네이버로 검색하면 좋겠어. 그럼 여기 네이버로 바꾸세요. 네이버로 바꾸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검색 엔진 관리에 들어가서 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네이버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네이버로 검색이 되죠? 여러분들은 크롬 브라우저를 쓰는 걸 싫어하시는 이유가 크롬 브라우저의 환경이, 화면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를 물어보면 구글로 검색이 되거든요. 설정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뭐로 바꾸기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고급 설정 표시라고 제일 밑에 있어요. 저 밑에 고급 설정 표시라고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이런 거 있죠. 인터넷 사용 정보 삭제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삭제하는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거. 지난 한 시간 말고 현재 전체 모두 다 현재 사용 기록이 1009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라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인터넷 사용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로 바꾸면 좋다? 여기에서 시크릿 창으로 접속을 하면, 시크릿 창으로 접속을 하면 정보가 안 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오른쪽 버튼으로 해도 되고.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할 줄 아셔도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툴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또 다섯 번째 임시 파일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임시 파일들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기록이 남는 건데 사실은 그 임시 파일을 남기는 이유가 다음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거 나와요. 우리 여기 보면 뭐 티맵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걸 사용해 보면 내가 예전에 검색했던 기록들 있잖아. 그게 남아 있어요. 왜? 한번 갔던 길 또 가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가 남들이 보면, 특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 그냥 로그인을 하지 않고 검색을 하면 정보가 안 남는데 로그인한 상태에서 여기다 검색을 하면은요 스마트폰에서도 검색 기록이 뜨고요 PC에도 남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좋은 것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상 야릇한 것도 검색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보가 남는다고. 그런 정보를 제거해야지. 스마트폰에서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 특히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한다 그러면 내가 검색했던 기록을 삭제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나 혼자 쓰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특히 이런 그 곰플레어라든지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이것도 엑셀이지만 이렇게 검색 기록이 남는단 말이야. 기존에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요. 이런 거. 이런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이런 흔적을 지울 줄 알아야 된다고. 오른쪽 버튼을 지우시면 돼요. 제거하면 다 사라집니다. 오른쪽 버튼 F. 그럼 이 컴퓨터에서는 뭐야? 한글 2010을 한 번도 안 쓴 것처럼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도 오른쪽 버튼으로 F자 누르면 제거가 되거든. F자 누르면. 이렇게 해서 다 제거해야 돼요. 남아요. 이건 남아. 이건 아예 안 쓰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걸 필요로 하니까 쓰는 건데 안 쓸 거라면 이렇게 해서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집에 있는 동영상을 보실 때 건전한 동영상도 볼 수 있지만 애들이 보면 안 되는 어른들만의 동영상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는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다른 가족들이 보게 되면 오해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거를 해야 되고, 다 흔적을 빼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거는 사이버상에서 말하는 거고요. 로컬상에서는, 로컬, 이 PC상에서는 내가 지워놔야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뎌진다 얘기죠. 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부팅 시간을 단축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컴퓨터가 작동되느냐 하는 거죠. 켜지는 거. 그렇죠?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윈도우 플러스 R 눌러보실래요? 이렇게 뜨나요? 그냥 이렇게 쓰세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바로 위에 검색창 뜨죠. 시작 버튼 누르시면 바로 검색창이 뜨잖아요. 네. 예, 그게 컨트롤, 아 저기 윈도우 로고, 로고.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하고 Alt키 사이에 있는 로고 있잖아요. 깃발 그림. 걔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R 이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MS-config라고 쓰래요. MS-config 대소문자 상관없이 그냥 쓰세요. 엔터를 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렇게 뜨네요. 그렇죠? 시스템 구성이라는 게 뜨는데, 자, 부팅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도구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 아까 요거 자꾸만 뭐 팝업창 떴죠? 그럼 여기 분명히 뭐가 연결돼 있을 거라고. 난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인터넷 창이 열렸잖아. 여기도 넣어놨을 거라고 분명히. 자, 여기 보세요. 리얼 오디오 HD 오디오 관리자 이거 있어요? 이게 있어야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쩐쩌르단하고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스피커를 연결을 되든 말든 간에 이어폰을 꽂으면 소리는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돼? 이 컴퓨터 소리 안 나. 그 다음에 인텔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뭐 설치하라는 게 세 가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세큐리티 클라이언트라는 것도 있고요. 아도비 CS4 서비스 매니저라는 것도 있고요. 한컴 업데이트 체크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일 겁니다. 그렇죠? 브릿지도 있네. 브릿지. 에이, 브릿지는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고. 하하, 여기 보세요. 프로덕트 업데이트라는 말이 혹시 있나요? 프로덕트 업데이트라는 말이 있나 찾아보세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우리 그 프리메이크 있었잖아. 컨버터 다운로더 있잖아. 걔들에 의한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얘가 컴퓨터 켜질 때마다 켜지니까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메이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할게 있으면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뜨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에이전트. 아, 이거 없으면 좋겠어. 그럼 빼시면 돼. 빼시면 된다고. 더존은 어차피 전산회계 프로그램이니까는 뭐 현재는 우리가 수업이 없지만 전산회계 수업이 또 있다고 가정하면 얘는 켜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셔야 돼. 그럼 얘들은 컴퓨터 킬 때마다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제가 세 가지를 해제했는데 얘는 안 나온다는 거죠. 두 번 다시. 내가 직접 실행하지 않는 이상은 작동이 안 된다. 그 나머지는 어려워요. 그 나머지는 어렵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요 세 가지만이라도 이제 확인 누르면 지금 하겠습니까 하면 요거 체크하시고요. 예, 체크하시고 얘를 체크 안 하면은요 컴퓨터 껐다 켤 때마다 이 창 떠요. 시스템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요거 밑 체크하시고 다시 시작하지 않고 끝내기 누르면 돼요. 이거 다시 시작 누르면 껐다 켜지니까 자동으로. 오른쪽 거 누르면 그냥 지금은 이렇게 뒀지만 껐다 켜는 순간 아까 그 세 가지는 실행을 안 하고 부팅 되겠다 이거죠. 이해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관리하셔야 돼.
다시 한번 볼게요. 로고에다 R 누르면 MS-Config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 시작 프로그램에 가면 아까 몇 가지는 뺐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도 있어요. 부팅 있죠, 부팅. 여러분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강제로 종료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화면이 뜨죠? 얼마 떠요? 30초 동안 떠요. 근데 이걸 만약에 10초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초 만에 화면이 바뀐다는 거죠. 10초만 보이는 겁니다. 기본이 30초죠? 아, 그리고 시작 프로그램에서 뭐를 뺐는데 일반에 가서 정상 모드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켜지는 거예요. 선택 모드를 했지 않습니까? 시작에 가서 뭐는 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거는요. 이거 그대로 두셔야 돼요. 이거 건드시면 안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껐다 켜게 되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업데이트 하는 것 중에 한컴 업데이트 같은 건 해주셔야 돼. 아래 한글 같은 거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지. 그거 빼버리면 불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가 느리다라는 말은 CPU, 메모리에 문제가 생겨서 느릴 수도 있지만 하드디스크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느려질 수도 있어요. 하드디스크 자체가. 그럼 왜 느리냐 봤더니 하드디스크가 꽉 찼어. 그럼 느려요. 주기억 장치에 메모리가 상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기억 장치에 메모리 상주가 돼서 백신을 여러 개 깔아 놓으면 메모리가 줄어드니까 공간이 없어지니까 느려지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느리다라는 거는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빠른 기억 장치를 써야 돼. 빠른 보조 기억 장치 SSD나 노트북용 하드보다는 데스크탑용 하드가 빨라요. 가격도 싸고. 근데 노트북에는 노트북용 하드를 달아야지 데스크탑 하드를 달 수가 없거든. 크기 때문에 공간이 안 맞아서. 그럼 있는 그대로 쓰는데 공간이 꽉 찼어. 120기가짜리 하드인데 118기가 썼어. 2기가 남았어. 그러면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여유 공간이 없으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현관서부터 짐이 꽉 차있으면 어떻게 돼? 들어갈 때도 힘들고 나올 때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 여유 공간은 공간을 확보해 놔야 돼. 그래 컴퓨터가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인터넷이 느리다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점검을 해야 되고 그거는 좀 복잡해요.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테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일단 컴퓨터 상에 가서 그 제어판에 있는 거 있죠? 제어판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어판에 가면 프로그램 제거 목록 있죠? 이 프로그램 제거 목록을 쭉 한번 보시는데 이름 순으로 보세요. 이름 순으로. 아, 설치 날짜 순으로. 설치 날짜 순으로 보시면 가장 최근 날짜가 위에 올라오게끔 하세요. 설치 날짜를 가장 최근 날짜가 위에 올라오게끔 봐서 쭉 보세요. 여기에 쓸데없는 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돼. 우리 집 컴퓨터에 팝업창 광고가 너무 많이 열립니다 라고 하는 컴퓨터는 이 설치 날짜 빠른 날짜에 뭔가 모르는 뭐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보고 뭘 찾아야 되는지 모르시죠?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서 보세요. 그래서 화면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화면이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찍고 또 화면 내려가지고 쭉 올리셔가지고 또 하나 찍고 이렇게 해갖고 이 화면을 찍어서 가져오시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구글 드라마 이거 설명 다. 예를 들어서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켜놓고 인터넷상에다가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물어보면 그거는 뭐 아도비사에서 만든 뭐 편집 프로그램이라 알려주겠죠. 근데 여기 보면 뭐 파워포인트, ITQ 파워포인트 이게 뭔지 모른다. 여기 INI 세이프 웹 6.3이 뭔지 모른다. 그럼 물어보세요. 네이버에다가. 아니면 제 홈페이지에 그 PC정비 자료실에 가시면은 악성코드 제거하기라고 있어요. 악성코드 제거하기.
저 밑에도 있나? 여기 있네. 제일 아래 프로그램 저 PC 정비 자료실에 1번, 2번이 악성 코드 목록들이에요. 악성 코드 목록들이라고 이런 게 있는지 보셔야 된다고. 이런 거를 보셔야 되고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기 보세요. 오픈탭, 사이드 매치, 킵, 스폰서, 키워드 설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만이 이런 것들. 악성 코드가 아니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깔면서 딸려오는 것들도 있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였어요. 프로그램 자료실에서 그 비디오 컨버터, 프리메이크 비디오 컨버터를 설치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 그랬잖아.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잘못 설치하면 악성 코드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컴퓨터가 배려요. 느리고 힘들어.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어깨발이 무조건 다음 누르거든. 내가 막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오케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다 해제하세요. 다 해제하시면 돼. 그러니까 모르면 설치하지 마시고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리고 증상이 발생했으면 증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분석해보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야지 무작정 하시면 안 된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